안녕하세요, 도철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었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건 안 찍을래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 좋다. 장거리입니다. 아,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고고. 경찰은 사랑입니다. 지켜주세요를 바꿔서 구독은 사랑입니다. 야, 이런 곳에도 이렇게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네요. 와, 참 저런 데 누가 살까? 이런 동네에서 살면 어떤 기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댓글 좀 남겨서 좀 알려주세요. 어떤 기분일까? 이런 동네에서 살면 왠지 히어로가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 타고 이동 중에 콜이 잡혔네요. 분당 야탑 가겠습니다. 갑오징어 우리 동족입니다. 동족 4차 먹고 일하잖아요. 네, 맞아요. 상선되나요? 야, 그럼 또 트랙카 쫙쫙 걸어줘요. 고맙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네, 그 다음부터 가지도 않아 이 새끼들. 네. 날씨는? 네, 15,000원 콜 받으셨죠? 네, 자 2만원 드릴게요. 아,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애초에 2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아, 시동 끄겠습니다. 맞은 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이쪽으로요? 예, 감사합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여기가 어디야? 동탄에서 여기까지 콜을 5만원 잡고 왔네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가장 가까운 모르고 어쨌든 천안역까지 2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벌한 이 도로를 걸어야 합니다. 이거 아 참 정말 왜 하필 거기서 그 콜이 울린 거야. 나는 또 왜 하필 여기에 와 있고. 와, 이거 진짜 재수도 오질나게도 없네 이거. 하지만 긍정젖으로, 아이 발음도 안 돼, 긍정적인 마인드로 2시간 가량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다가 콜이 잡히면 좋겠네요. 하! 지금 멘탈이 터졌습니다요. 여기 천안에서 고립될 줄이야. 이런 천안 삼거리 어디야? 여긴 천안 의료원이라고 하네요.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천안역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천안 삼거리 공원입니다. 저의 도착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니 너의 뒤에 숨어서. 맞냐? 아이씨, 뒤에 숨고 그래. 남자가 치사하게 뭐 하려고? 뒤에서 뭐 할 건가? 우와, 지금 백다방 건물입니다. 되게 귀엽네요. 우와, 저런 건 처음 보네. 아, 그 온라인 게임을 보면 탱커와 뭐 격수, 응? 그리고 또 뭐야, 뭐 아무튼 힐러. 지금 저에겐 힐러가 필요합니다. 힐을 주세요. 마나가 필요해, 마나가. 아, 내가 천안에 왜 왔을까? 왜 하필 그곳에서 자동 배차가 울렸는지. 5만원에 어? 가자! 했던 제가 원망스럽네요. 만약에 동탄에서 서울 나가는 콜을 잡았으면 지금쯤 뭐 또 다를 바는 없겠네. 거기서 또 뺑이 치고 있겠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이씨. 그 나만 이런 거야. 뭐 이래 이거. 졸라 힘드네. 천안역 정확히 1시간 56분 걸었습니다. 아, 여기 어렸을 때 왔던 기억이 났네. 나이 먹고 이렇게 걸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줄이야. 천안역인데 집이 어떻게 가냐. 저 앞에 CU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뒤질 것 같다 진짜. 욕 나와 이씨. 공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 천안역에서 사망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벤치도 없네요. 거지같이 컵라면이나 길에서 먹겠습니다. 울리지 마! 못 가, 지금. 난 라면을 먹을 것입니다. 울리지 말라고, 못 간다고.
라면을 먹을 거니까요. 열이 받아서 열라면을 샀습니다. 아우 참 거지 같네 이거. 씨 입지도 않았어. 저 앞에 편의점에서 앉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영업 끝났다네요. 이것만 사갖고 왔습니다. 진짜 천안 와서 이러고 있냐. 아이가 먹겠네. 베어 그릴스 저리 가라입니다. 저는 양손잡이입니다. 아우 다리 아파. 아시겠어요? 가여운 내 인생 언제쯤 빛을 보려나. 어! 개꿀맛! 졸라 맛있네. 역시 컵라면에 볶은 김치가 짱입니다. 다시는 천안 안 온다. 볶음 김치, 와우. 와우.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2시 17분인데, 아, 3시간 동안 뭐하냐? 대리운전 하러 나오기 전에 불타는 진님의 영상을 봤는데 제가 그렇게 되었군요. 죽이네. 이게 리얼 대리야. 리얼 대리. 안정된 시간에 안정된 퇴근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리얼 대리. 벌 받는 거야. 아, 내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헌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김치가 다 떨어졌네요. 갈 수 없는 콜입니다. 여기서 4kg나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 칠칠맞게 국물 다 흘리네. 글리야. 한때 쓰중남이었던 저는 이렇게 쓰레기를 다 씌우고 갑니다. 아,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추워서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리운전을 하다 보니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원한 충성입니다. 소광이 비치는군요. 소광. 와. 내가 예수다. 네, 저는 그리고 모든 댓글을 전부 다 읽습니다. 그리고 답글을 전부 다 달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대리운전의 그 고수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오지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갑니다. 조금 한 3레벨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원한 충성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